리만 가설. 많은 수학자들은 외계인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가장 묻고 싶은 게 리만 가설이라고 한다. 독일의 수학자 힐베르트도 죽은 후 500년 뒤에 깨어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리만 가설이 증명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영국의 수학자 GHRD는 어느새의 6가지 소망 중 첫 번째로 리만 가설의 증명을 꼽았다. 하디의 절친이었던 리트루드는 리만 가설이 거짓이라고 믿어버려야 삶이 더 편해질 것 같다 고 말했다. 영화 무한대를 본 남자의 실제 주인공 라마누자는 리만 가설 때문에 심한 복통을 느꼈고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 존 내쉬는 리만 가설을 연구하다 조현병에 걸렸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1995년 앤드루 와일즈에 의해 풀렸고 7가지 밀레니엄 문제 중 하나인 푸엔카레의 추측은 2003년 그레고리 펠레만이 해결했다. 하지만 리만 가설은 아직도 난공불락이다. 세계의 많은 수학자들이 지금도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의 기하서 교수도 20년 넘게 오직 이 한 문제만을 풀고 있다. 도대체 리만 가설이 뭘까? 그래서 잠시 리만 가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본다. 유클리드, 오일러, 가우스, 리만, 힐베르트, 하디, 라마누잔, 셀베르그.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수학의 별들이 마치 릴레이를 하듯 소수의 문제에 매달려 왔다. 그 중에서도 소수의 분포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컸다. 1792년 마침내 가우스가 소수의 개수를 추측할 수 있는 소수 정리를 제안했다. 소수 정리는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파이 x는 x가 상당히 커지면 로그 x분의 x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다.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가우스는 이렇게 추측했을 뿐 이를 증명할 순 없었다. 가우스의 제자였던 리만은 리만 제타 함수를 도입해 어떠한 가정을 하면 소수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1859년 리만이 발표한 논문에 거의 눈에 띄지도 않게 삽입된 이 가정에는 오늘날 덤으로 10억 원의 상금이 걸려 있는데 이게 바로 리만 가설이다. 19세기 수학자들 사이에는 소수 정리를 증명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있었다. 1896년 자크 아다마르와 발레프생은 소수 정리를 거의 동시에 증명했고 실제로 96세, 99세까지 살았는데 당시로는 정말 엄청난 장수를 누린 셈이다. 하지만 1859년 리만이 제기한 가설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다. 소수 정리를 증명했으면 됐지 왜 또 리만 가설을 증명해야 할까? 리만이 리만 가설을 도입한 것은 가우스의 소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사실이다. 하지만 리만 가설은 소수 정리보다 훨씬 정밀하다. 존경하던 스승 가우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성배, 곧 n까지의 소수를 정확하게 셀 수 있는 유일한 식인 것이다. 리만 가설의 출발은 리만 제타 함수다.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생긴 함수인데 이 함수를 통해 가우스의 소수 정리보다 정확하게 소수의 개수를 알 순 있지만 여전히 오차가 있다. 이 오차를 보정해주는 것은 바로 이 함수의 무한히 많은 근들이다. 오차를 보정하려면 복소평면상에서 이 근들이 모두 2분의 1축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리만 가설이다. 이 근들 하나하나가 마치 소리의 파동과도 같은 역할을 해서 이 파동들을 합치면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엔 오차가 0에 수렴한다는 얘기다. 악기를 조율한다고 해보자. 일단 악기를 목표음에 적당히 맞춘다. 이때의 목표는 물론 n까지의 소수의 개수다. 그럼 리만 제타 함수의 0점들이 이를 미세 조정해서 결국 악기를 완벽하게 조율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악기에서 거짓말처럼 소수의 정확한 개수가 흘러나온다. 만일 리만 가설이 틀려서 근들 중 하나라도 2분의 1축 위에 있지 않다면 이 근이 내는 소리의 파동이 너무 커서 조율은 애당초 불가능해진다. 역설적이게도 리만 제타 함수의 근들이 2분의 1축 위에 예쁘게 정렬해 있다는 것이 소수가 그토록 불규칙하게 보이는 이유다. 0점의 질서가 소수의 무질서를 표현한다. 가우스가 예견한 대로 소수는 동전 던지기와 같은 임의성을 갖고 있고 리만 가설이 옳다는 것은 그러한 임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영국의 수리물리학자 마이클 베리는 이렇게 말했다. 리만 가설은 소수를 음악으로 풀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영국의 수학자 마커스트 사토이 교수의 이런 책도 있다. 소수의 음악. 이 영상의 음악의 비유 부분은 이 책의 아이디어를 빌렸다. 리만 가설이 너무도 중요해지자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리만 가설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사람은 급사할 것이며 그 결과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리만 가설이 거짓임이 증명된다면 수학계에는 일대 재앙이 닥치기 때문이다. 아, 리만 가설!